지난 7월 17일부터 23일까지 홍콩 컨벤션 센터에서 2019 홍콩 북페어가 열렸습니다. 주 홍콩 한국문화원은 A9에 위치한 부스에서 다양한 한글 동화책을 홍콩 시민들에게 소개했습니다. 100만 명이 넘게 참가한 홍콩 대표 문화 축제 북페어에서는 한국 문화 관련 다양한 행사들이 펼쳐졌는데요. 특히 19일에는 신균희 동화작가가 직접 부스를 방문해 홍콩 아이들에게 한국의 동화책을 나눠주었고, 컨벤션 센터 무대에서는 한국의 퓨전 국악 공연 및 홍콩 어린이들이 추는 태권도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자랑스런 한국의 태권도, 음악, 그리고 문학과 함께 2019 홍콩 북페어는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